안녕하십니까. 조윤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찾아뵌 것은 바로 송가인 씨, 미스트롯 우승자이죠. 이번에 벌써 미스트롯 시즌2가 이제 12월 달에 곧 접방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승자 송가인 씨가 마지막 결승 때에 불렀던 곡입니다. 자기의 인생곡의 미션에서 2라운드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곡이에요. 이 곡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아리 곡의 한국전쟁 1956년도에 발표된 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우리나라의 아픔과 비극,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한이 많고 아픔이 많은 힘든과 어려움들이 묻어나오는 그 아픔과 이별을 노래하는 애절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자세히 보면요, 가사도 도저히 음악으로 쓸 수 없는, 제가 해석을 하면서 가사를 보니까 가사에 쓸 수 없는 가사인데 기가 막히게 이 한국의 이 트롯과 만나서 애달픈 애절함을 더해서 더욱더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곡의 가사를 보면 특히나 화양 연기 앞을 가리고 철사줄로 두 손을 꽁꽁 묶인 채로 맨발로 끌려가는 미아리 곡에, 이 가사가 도저히 이 가사로 쓸 수 없는 그런 가사인데요. 반야월 작사자 이재호의 곡, 작곡을 만나서 기가 막히게 매력적으로 아픔을 표현해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꾸미름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슬픔과 애절함을 더하게 되는데요. 첫 소절부터 그 미아리 곡에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가득했던 한 많은 미아리 곡에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아리 곡의 성북구 구청에서는 이렇게 한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좀 바꿀까 시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마는 우리 한국전쟁의 그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곡을 이혜원 씨가 자기의 인생곡으로 대표작으로 발표를 했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곡의 특징은요, 바로 중간에 나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합니다. 대사를 읊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생략하는 많은 가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 음악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면서 불러진 굉장히 어려운 곡을 송가인 씨는 미션 곡으로, 인생 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들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과연 송가인 씨는 이 곡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아리 동물고기. 네, 미아리. 끝에를 부분을 잘 던지요. 미 원곡자도 그렇고 많이들 미성으로 굉장히 예쁘게 출발하지만 약간 우리 송가인 씨는 소리가 있고 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힘있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미아리 포지션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바로 앞에 쪽으로 음은 높여지지만 쑥 던져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좋은 테크닉이고 안정적으로 해서 들리죠. 좀 더 편안하게 니미넌 돈. 그래서 가사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저음이 낮은 음정을 잘 노래를 위의 음정과 고음과 중저음이 깨끗하게 가사가 들리면서 소리가 얹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자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음과 중저음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우리 송가인 씨도 이 저음이 가사가 잘 들리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사가 약간 둔탁하게 발음이 맑게 안 나와서 무슨 발음인지 깊게 들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가수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처리했다는 거죠. 화양연이 아플가로 눈 못 뜨고 있니. 네, 그래서 이 곡을 보면은 미아리
눈물 고개. 이 부분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음이 중요합니다. 저음이 잘 들려야 되고 표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곡의 맛이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저음의 가사 전달력과 이런 부분을 잘 살리고 있다는 거죠. 무난하게 가고 있죠. 당신은 살사질로 두손 꽁꽁 묶인 채로. 이 감정이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강렬하면서 이 라인이 나와야 매력적인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가인 씨는 그런 부분이 강렬하면서 이 라인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목으로만 강하게 하면은 면들이 거칠어지는데 호흡과 이 배에서 압력 쪼아주는 이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같이 가지고 가고 슬픔을 또 같이 얹혀야 되고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가수에 비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월등하게 잘 표현했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 저음에서 이 강렬함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감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위에 강렬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밑에 중저음들이 저음에서 이 감정이 빠져버리면 슬픔이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음을 끊어주면서 그 느낌을 이어가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음이 이 강렬함이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곡에서는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게 저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저음 쪽에서 이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음들이 돋보이고 있다는 거죠. 절묘 끌려가신 이 곡에요. 끌려가신 이 곡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다른 가수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너무 목에 붙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호흡하고 절절히 또 송가인의 이 파워가 여유 있는 파워로 인해서 이 가사 전달과 힘을 또 강렬함을 또 한을 전달해서 여기서 확 오죠. 그래서 더욱더 감동이 있습니다. 한마음은 안쪽에 들어주면서 호흡이 연결해 주면서 그 라인을 타고 있죠. 그래서 트롯의 그 매력이 진성과 가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슬픔을 잃지 않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한을 시작으로 해서 항상 담백하게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한이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곡의 그 초점은 그겁니다. 그걸 살리지 못하면 이 곡은 잘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딨어?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레이션이 있어요. 대사를 없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를 잘 쳐야만이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대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데 송가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딨어?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욕구를 오늘 밤도 안 버려. 네, 당신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세요? 하면서 신기하죠라고 하는데 숨도 들이마시면서 약간 감정 숨쉬는 것조차도 그 감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이제 막 잠이 들었어. 동치섯 날 기나긴 뭐. 여기에서는 꼭 자연스럽게 더 긴장하면서 멋있게 해냈다는 거죠. 여보! 네, 여보라는 이 단어. 단어의 앞에서는 약간의 울먹으면서 약간 담백하게 갔다면 여보에서 이렇게 감정을 확 주면서 사람들의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됐다고 보면 되죠. 이런 낙록을 잘 못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가수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잉으로 간 바람에 노래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적절히 너무 잘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빠를 그리다가 아빠를 그리다가 거기서 여보하고 했지만 그 감정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담백하게 소리를 이어갔는데 저는 이게 바로 2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잉으로 이 감정까지 소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약간 절제되면서 이렇게 작하고 있다는 게 바로 실력이고 또 2절에서는 약간 감정이 너무 오버되면 안 됩니다. 절제되면서 이제 그 기다림이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한 많은 미아리 고개를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10년, 20년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눈물도 마르고 감정도 마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절은 약간 저는 이 곡의 전체적인 해석을 봤을 때는 약간 감정이 좀 더 차가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갑게 가주면서 그 슬픔이 습관이 돼 있는 정말 기대를 돌아올 걸 기대를 하지만 체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노래인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어린 것은 참이 들고 저음이죠. 이 곡에 저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음에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지 섯달 기나긴 폭풍한 솔 몰아칠 때 동지 섯달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이 표현을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그 다음에 거칠지 않게 절제되면서 저는 이 송가인 씨만의 매력으로 너무 잘 표현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송가인 씨보다 이제 미스트롯 시즌2도 시작될 텐데요. 이 노래를 가지고 더 잘 부를 가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사람 돌아오소 사람만 돌아와서 한이 많고 그 슬픈 애절한 그 부인의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인데요. 애절하게 묻어 나오는데 그런 심정에서 가사에서 묻어 나와서 이 원래 가사 따로 소리 따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가사들이 묻어 나와서 저는 이 곡을 하면서 계속 저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 많이 나올까봐 그래서 정말 슬프고 한이 되는 그런 먹먹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울고 넘던 이 곡에 이 창을 하면서 이 거칠어졌던 이 목성대를 이런 이 강렬한 부분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더 애절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송가인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매력적인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곡을 하면서도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많은 아픔, 슬픔들이 많이 생각나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한마음은 여기도 감정을 과잉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너무나 한마음은 미안해 네, 이 한마음은 이런 부분에서도 절대 오버하지 않고 절제되면서 이 감정 과잉, 이 곡은 굉장히 위험한 곡입니다.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소리들이 흔들리거나 너무 오버해서 너무 혼자 자기가 슬퍼지는 이 관객이 그걸 감정으로 몰입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감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위험이 있는 그런 곡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절제되면서 정확하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표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은 다시 반복할 때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뒤에 부분에 미
마지막 미아리 고개를 든 로즈 쪽에서 미아리 고개 이 부분도 굉장히 절제된 소리를 내줬다는 거예요. 고개 고개 하면서 끝까지 이 노래는 여기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2절 아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잉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음이 흔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가인의 마지막 음절에 고개 하고 깔끔하게 끝내줬으면 퍼펙트하게 이것보다 완벽할 수 없는데 맨 마지막에 감정에 흔들렸다는 거죠. 과잉 그 감정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음이 약간 흔들려지면서 이런 음정이 나오게 됩니다. 개 약간 흔들려지면서 이런 진상이 나오는데 개 하고 그냥 깔끔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이 굉장히 위험한 곡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그 마지막 개 이 순간에 이 감정이 폭발쳐서 감정으로 빠지게 됐고요. 이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되면서 감정은 80, 절대 100%를 넘지 않는 그런 절제된 거와 소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벽했다가 마지막에 한 단어에서 약간 감정이 흔들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자, 이 곡은 너무나 우리나라의 아픔이고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고 정말 그러면서 이별을 낳고 이산 가족을 낳은 그런 아픔이 많은 또 가사 속에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묻어 나오는 그러한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을 너무나 그 감정의 상황에 맞게 잘 불른 그래서 우승을 거머쥔 송가인 씨 단장의 미아리 곡에 이 단장이라는 뜻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과 그 아픔 그 애한을 그린 미아리 곡에 잘 들었고요. 이제 시즌2가 나오는데 여러분 더욱더 사랑 부탁드리고 많이 송가인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